헐 누구야 누구야 헐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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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로딩 만드는 거지? 왜내거안 보이지? 몰라 안 보이는 건가? 여러분 보이나요? 맞네 보이네. 왜 나만 안 보여? 잠시만요 여러분. 아 이거구나. 예. 잠시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브이앱으로 찾아온 게 정말 몇달 됐죠? 한 두세 달 됐나? 어쨌든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브이앱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생존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얘기 타임을 가지기 위해서 댓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손톱 뭐냐고요? 아, 손톱은 제가 그 레이샵 가서 직접 했던 거고요. 예. 젤 타입 네일인가? 네, 젤 네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젤 네일입니다. 이성이 눈봐 피곤해. 피곤하진 않아요. 아, 피곤한가? 왜냐면 아침에 제가 너무 어제 일찍 자가지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네. 요새 운동 열심히 해? 아, 열심히 하죠. 아주 열심히 하죠. 근데 킹덤 전에 좀더 열심히 했다가 이제 킹덤 하면서는 이제 무대 또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하니까 조금 바빠가지고. 네. 한 3, 4일 정도 쉬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톱 보여달라고. 손톱. 어깨가 확장돼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성아, 저녁 먹었니? 저녁 먹었어요. 계란 지단인가? 어쨌든 그걸로 만든 김밥이었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쪽 안에 베이컨도 들어있었고. 지성이 볼살 어디 갔어? 아직 여기 살아있어요. 살 빠졌다 지성? 아니요, 살은 안 빠졌는데 살 빠졌나? 오히려 체중은 늘었더라고요. 체중계 올라가 보니까. 키토김밥 맞아요. 키토김밥 먹었어요. 보세요. 여기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볼살. 젖살이 빠지나 보다. 맞아요. 저도 이제 22살이니까 슬슬 젖살이 빠질 때가 됐습니다. 라이브로 볼수 있는 거야? 지성아, 너 어른 된것 같아. 저 2년 전부터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22살이에요. 예? 2년 전부터 어른이었어요. 젖살 가지 마. 여러분, 놓아줘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운동을 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운동을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빠졌거든요, 볼살이. 근데 지금은 진짜로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예. 아직도 고등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직 15살이잖아. 맞아요. 저 아직 15살이에요. 15살 합시다. 오늘 혀 짱이다. 아, 오늘은 혀를 딱히 만지고 오진 않았지만,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래, 너는 10년이 지나도 21살이다.
저 지금 11살인가 봐요. 예. 저는 11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살 한지성이에요. 지성이 눈 쌍꺼풀 생길 것 같아. 저요? 쌍꺼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제 매력은 무쌍 눈인 것 같아서 쌍꺼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바람 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에어컨을 살짝 켰는데 에어컨 좀 끌까요? 에어컨을 끌까요? 에어컨 제가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껐다! 오! 으쨔! 아이고. 괜찮아요. 뭐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선풍기 한 거니까 별로 막 덥진 않아요. 방까지 에어컨 켜놨다 끈 거라서. 아까 쌩얼이요? 네, 쌩얼입니다. 쌩얼의 그 저의 쌩얼 유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초코칩 있죠? 초코칩이 살아있으면, 진하면 쌩얼, 살짝 연하면 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완전히 없어졌다 무대용 메이크업. 오케이. 지성아 참 많이 못 잤어? 피곤해 보여. 많이 피곤해 보여죠? 어제 진짜 꿀잠 잤는데. 근데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청초에서 그래. 청초하다. 근데 청초하다가 무슨 그러니까 청초하다가 약간 그런 뜻인가? 청순하다? 비슷한가? 잠시만 찾아볼게요. 청초하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바하면서 지성이 브이앱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감기가 불어. 알바하고 계셨군요. 화이팅 하세요. 힘내. 진짜로 화이팅. 빨리 퇴근해. 네, 살 빠진 건 아닙니다. 살 빠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성이 머리 무슨 색이야? 지성이 제 머리가 지금 무슨 색일까요? 저 처음에 이제 킹덤 할 때는 파란색 그 옛날에 마마에서 했던 것처럼 머리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지금 염색을 다시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잔디색? 초록색? 비슷해요? 녹색? 카키? 맞네요. 얼굴이 더 갸름해졌어. 갸름해졌네요. 가까이 와서 예쁘게 웃어주래요. 마. 지성아 그르르르라 위고 와일드 해줘. 이거 너무 좋더라. 그르르라 위고 와일드. 이거 은근 높아요 진짜. 여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너무 아래로 하면 얼굴 안 보이죠. 댓글 보려고 그런 건데. 죄송한 저번 킹덤 모자 너무 귀여워서. 에이, 그 푸들 같은 이만한 모자 쓰고 그거를 원래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합시다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목걸이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목걸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짤랑짤랑. 눈썹이 짱 이뻐. 맨눈썹인데 그렇게 이쁘. 오빠 저 오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빠 보니까 더 위로되네요. 인간관계가 쉽지 않죠. 파이팅이요. 파이팅. 잘할 수 있어요. 모자에 자막 달리는 건데 봤어요. 모자에 이렇게 자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킹덤 이제 킹덤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도 모자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본 사이에 자랐다고요? 지성이 왜 이렇게 어른데서 안 본 사이에 자랐어? 에이 똑같아요. 저 지성아 밥은 잘 먹고 다녀? 너무 잘 먹고 다니죠. 운동할 때는 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잠을 덜 자더라도 밥은 꼭 먹어요. 제가 지성이 22살답지 않게 성숙한 것 같아 존경스러워. 저는 아직 성숙하지 않습니다. 아직 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근데 성숙하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자랑해줘요. 내일 보고 싶어. 내일은 일단 검은색 유광으로 해뒀고요. 그 젤 타입 네일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냥 동네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스티커를 붙였었거든요. 제가 스티커를 그냥 당일날 이제 무대에 당일날 붙였었는데 하다 처음에는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스타일이 되게 멋있다 멋있다 이러다가 근데 일상에서 하고 다니면 조금 너무 과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일어나는데 내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네일샵을 가야겠지? 해가지고 네일샵을 무작정 들어가서 저 검은색으로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은색이요? 그럼 유광으로 해드릴까요? 무광으로 해드릴까요? 했는데 어떤 색을 해야 되나요? 이랬는데 일단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광으로 해볼까요? 했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한쪽 하는 거라서 막 거의 두 개 앞에서 도합 한 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중간에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려고 했는데 오른쪽 손 하려고 하면 왼쪽 손 말리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왼쪽 손으로 핸드폰 보려고 하면 오른쪽 손 말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왼쪽 손은 또 이게 계속 칠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서 계속 TV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 혼자 산다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댓글 읽어줄 때까지 숨참음 참지 마요. 숨투. 네, 시간죠. 하얀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얀색은 뭔가 때탈 것 같아서 뭔가 못하겠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지나가다가 벽을 한번 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검은 거 붙잖아요. 그러면 좀 조금 그럴 거 제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하는 겁니다. 내일 네, 선생님이랑 수다 떨지 안심 좀 한데 그러니까 수다를 떨려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 이게 모르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약간 말을 제대로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그 해주는 선생님분이 이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막 처음 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좀 길게 저도 이제 약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네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고 막 TV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네 아 예. 오 이런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긴장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지성이가 댓글 읽어줄 때까지 굶어야지. 왜 댓글 읽어줄 때까지 굶고 막 숨 참고 그래요? 댓글 읽을 때까지 밥 안 먹을 겨. 뭐 아무거나 다 먹으세요 그냥 브이앱 보면서.
선생님이 지성이 스키즈인 거 알았어? 아이돌인 거? 아, 아니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오, 아이돌이에요? 해가지고. 뭔가 아이돌이에요? 해가지고 약간 뭔가 제 입으로 제가 아이돌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지나간 사람인데요 라고 하고 저 스스로 저를 부정해버렸어요. 모르고. 아이돌이한테 뭔가 제일 부러. 네, 저는 아이돌입니다. 네, 제가 비소속된 스트레이키즈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약간 이런 걸 제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그냥 학생입니다. 해가지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돌 맞는데 나 누구지? 운동 누구랑 한다뇨? 운동 찬이 형이랑 창빈이 형이랑 이제 보통 다니고 이제 헬스장을 못 갈 때는 이제 숙소에 구비되어 있는 약간 뭐 턱걸이 기구나 아니면 벤치 뭐 아령 예. 그런 걸로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헬스장 못 간다면 홈트 하는 것 같아요. 진순이 그만 먹어. 왜요? 진순이 맛있어요. 운동 팁 좀 주라. 운동 너무 힘들어. 얼만큼 하시든 반듯한 자세로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도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하루 쉴 때 있거든요. 근데 하다 계속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뭔가 죄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나한테 막 너 엄마 너 어제 할 시간 있었으면서 그 휴대폰 어? 유땡부 보는 시간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니? 막 졸립다고 막 숙소 가서 누우면 막 한두 시간 정도 핸드폰을 하자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운동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자신을 가끔 이렇게 채찍질하곤 합니다. 오빠 유연성 좋은 편이에요? 저 유연성이 정말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근력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필요하겠지만 네, 딱 근력 운동 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아 나한테 공부하라고 혼 좀 내줘.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는 해야 하는데 네, 너무 힘들면 조금만 쉬었다 해도 되고 이거 보고 해요. 뭘 좀 시켰다가. 지성아 너 근수전은 뭐예요? 와 언어의 마술사들이네. 오빠 나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왜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혼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나빴네. 선생님이 나빴네. 왜 혼내? 잠시만. 왜 계속 오늘 혼난 사례 많네. 과장님한테도 혼났고 선생님한테도 혼났고. 아이고 기분 안 좋았겠다. 오늘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부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나 오빠한테 혼났어. 아이고 교수님한테. 아 많이 혼나는구나 다들.
약간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나도 연습 때 많이 혼났는데. 연습 때 많이 혼났는데 나도. 교장쌤한테 혼났어요. 지성아 나 오늘 학생 혼냈어. 아까 그 이제 혼나신 분과 혼낸 분이 같이 보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혹시 시간이 많은다면 서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대리님한테도 혼났고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최종이었다. 오늘 혼난 사람이 많네. 혼난 사람이 많은데 기분이 많이 안 좋겠네. 막 다운돼 있고 그렇겠네. 그래도 너무 막 축처져 있지 말고요. 힘내요. 저도 옛날에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아 연습생 때 왜 혼났냐고요? 연습생 때 그냥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부족했으니까 혼날만 했죠 전. 공포영화 잘 봐. 곧 공포영화 개봉인데 공포영화는 잘 봅니다. 근데 거의 이제 뭐 항상 또 그 리노 씨와 같이 보는 리노 형이랑 같이 보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포영화를 예전에 너무 무서워해서 막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뭐 치킨 먹으면서도 보고 그래요. 컨저링 3 개봉한대요? 오 컨저링 3 봐봐야겠네요. 리노랑 꽃구경 이야기? 꽃구경 이야기? 언제지? 아야 오 저 진짜 소매로 눈을 찔렀어. 아 아파. 머리가 막 너무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죠 여러분. 어쨌든 리노 형이랑 꽃구경 이야기가 그냥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많이 피어있고 그래서 그냥 옆에 공원에서 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공원 갔는데 그쪽에 뻥튀기랑 이제 생과자라고 하죠. 생과자 같은 거 막 팔고 있어가지고 그거 한 두세 개 사가지고 공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그러면서 막 바람 쐬고 뭐 예. 아 맞다. 바람 이제 같이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원을 한 바퀴를 걷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밥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때 스파게티를 시켰었는데 근데 제가 출발점이 여기였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을 이제 시작한 이제 걷자마자 출발점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쯤 왔을 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그럼 다 부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야 빨리 가자 형 빨리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뛰어가다 한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덜 힘들게 그냥 걷자 해가지고 한 30분 걸려서 갔는데 스파게티가 거의 우동사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맛있었습니다. 글도 읽어 주라주 주라주. 그래도 맛있지 뭐 그쵸. 그래도 맛있어요. 뻥튀기는 왜 리노가 들어준 거야? 아니요 뭐 서로 이제 한 세 개 샀는데 두 개 이렇게 낑겨 놓고 뭐 하나는 형이 가지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지성인 중학생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는 중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거주 곳이기 때문에. 네. 지성아 분홍머리 해줘. 저 옛날에 분홍머리 한번 했었는데 언제였지? 데뷔 첫 땐가? 디스트릭 나인 때 머리 분홍색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분홍색 하면 네, 어딜 가나 머리가 조금 튀어가지고 뭐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분홍머리 해볼게요. 배터리가 얼마 없다. 충전해라. 파란 머리 해줘. 파란 머리 해줘. 저 원래는 파란 머리였는데 비록 지금 머리가 초록색이지만 옛날에 파란 머리였습니다. 좀 다치지 않은 모두 요청셔 한 번만 불러줘. 불러줘. 나중에 됐기로 내일 해줘. 너무 튀지 않을까요? 밥 먹다가 볼 때마다 뿜을 것 같은데. 지성아 나 지금 진술이 끓인다. 아주 좋은 입을 가지셨군. 맛있게 먹어요. 지성아 소나트 만들어줘. 이게 소나트고 이게 손가락 되죠? 오케이 소나트.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됐다. 진순이의 계란 넣어? 네, 저 있으면 넣고 없으면 딱히 안 넣습니다. 뭐 그렇게 필수적으로 넣지 않기 때문에 라면을 라면의 참맛으로 먹어야죠. 위시우베 비하인드 알려주라 얘기야. 비하인드 저번에 말하지 않았어? 저번에 한번 말하긴 했었는데 너의 이름은 이라는 만화 영화죠. 네. 그걸 보고 이제 엔딩을 각색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각색해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본 곡이고요. 무슨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더 숨겨놓은 비하인드가 있을까? 창빈이 형이 좋다고 했어요. 지성아 진짜 제발 한 컬방 해줘. 제발 한 컬방이 뭐지? 한이 보컬방 이런 거예요? 지성이 너를 만나 풀 버전 듣고 싶어요. 너를 만나를 제가 옛날에 복면가왕도 했죠. 너를 만나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너를 또 가사가 까먹었다. 다른 오빠들은 지금 뭐 한대요? 밥 먹고 있지 않을까? 지성아 나 홈트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빨리 운동하라고 잔소리 해줘. 운동해 운동해. 하다 보면 재밌어. 또 시작하면 못 끊어. 가사 까먹을 때 기도 고음이요? 여기서? 점액추 점액추 점액추. 저는 뭐 먹을래요? 뭐 이렇게 먹어 있지?
먹지 저녁으로? 저녁으로 먹을 게 뭐가 있을까? 엽떡? 근데 저 엽떡 잘 못 먹어요. 매운 거 못 먹어서. 근래 먹고 싶은 게 딱히 밥 없어가지고 돈가스? 아닌가? 돈가스가 아닌가? 김치찌개? 찌개 종류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닭가슴살로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유일하게 좀 먹는 걸 질러하는 게, 예, 애초에 입도 짧은데 닭가슴살을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치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이 왜 기운이 없냐 말투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보통 이 말투예요. 예.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톤이 높게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아닌가? 어떻게 말하지? 나 멤버들이랑 말할 때, 어쨌든 멤버들이랑 말할 때 지금 이것보다 톤이 높은데, 혼자 있을 때 아 이러면 조금 지성아 아이씨 한 수준을 불러주라. 아이씨 가사가 뭐였지? 일거리 모두 다 헛소리지. 주변에서 반에서 반으로 뭐였지? 나 아예 멜로디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성 오빠 헬스장에서 PT는 따로 안 받아요? 개인 운동만요? 한 번만 읽어줘요. 네, 따로 PT는 안 받고 있고요. 이제 형들이 좀 이제 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 도와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가끔 근데 이제 V앱을 제 V앱을 이제 다시 보기로 나오면 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근데 저도 이 모습이 되게 낯설어요. 보면서 나 왜 저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막 제 거 보면 나 왜 이래 막 이러는데, 또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아 나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이 잘 뭔지 모릅니다. 상황마다 바뀌어요. 제이원이 만드신 기록. 지성아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 노래 너무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보컬 트레이닝은 안 받고 있고 거의 작업, 녹음, 네, 연습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노래, 랩, 춤 이렇게 지금 막 엄청 열중해서 하고 있진 않지만 항상 그래도 연습은 항상 하고 있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서 조금 뭐라고 되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녹음을 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즘 최애 간식이요? 약과? 약과. 이제 그 옛날에 커피를 사면 약과를 주는 커피숍이 있어요. 옛날에 음방을 두다 보면. 그래서 갑자기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약과를 요즘 자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성아 나 지금 퇴근한 퇴근 축하 노래 불러줘. 퇴근 축하합니다.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쟤 왜 이래 이러겠다.
별 보러 가자.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맞나 이거? 오늘의 TMI요? 아 맞다. 어제 제가 그 무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자주 이제 그 숙소에 두고 이제 나가가지고 가방에 저 무선 이어폰을 샀어요. 무선 이어폰을 샀는데 이게 그 사과 폰 모양의 밖에 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보고 그냥 이제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걸로 사가지고 못 쓰게 되었습니다. 창빈이 형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성아 아파서 동원이도 빨리 나오라고 해주라. 약을 먹고 푹 쉬고 빨리 나으세요. 아픈 게 제일 서러워요. 저도 올해 한번 딱 아파봤는데 진짜 그 다음부터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몸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몸이 재산입니다. 지성아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그랬어요. 헐 언제 아파서 왜 아파는데? 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막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이제 건조할 때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살짝 예, 너무 나가가지고 그때 약간 몸살이 살짝 왔었는데 뭐 약 먹고 쉬니까 괜찮죠. 근데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몸은 재산이다. 지성아 요즘도 커피 많이 마셔? 오늘 몇 잔 마셨지? 오늘은 두 잔 정도 마신 것 같아요. 커피를 되게 이제 습관처럼 마시고 있어서 살짝 이런 습관이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네, 하루에 한 잔으로 다시 줄여보려고요. 지성이가 만든 노래는 나의 위로가 됐다. 고마워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시원하고 쌀쌀한 계절, 추운 계절을 좋아해요. 여름도 좋긴 한데 네. 이제 추우면 껴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름은 민소매나 뭐 반팔 정도 입어도 덥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모기도 있고 여름 모기 진짜 자다가 갑자기 웽소리 나면 정말 진짜 막 요즘 막 화 같은 거 잘 안 내는데 갑자기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어딨어 이러면서 불기 이걸 그 이게 자니까 이거 그 프레시아 키면서 그리고 놓치고 오빠 피어싱 뚫을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더 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초반에 제가 막 그 귀 뚫으면 처음에 아프잖아요. 근데 잘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 안 그래도 잠 많은데 막 잘 때 거슬릴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개만 뚫고 만족하기로 했어요. 귀 뚫으면 아파요 처음에는. 지성이는 연골은 안 뚫었어? 연골 뚫으면 더 아파요. 더 아프대요. 연골 너무 싫어. 아파. 귀, 근데 귀 뚫는 거 살짝 쾌감 있어.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뭐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 근데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 되게 긴장 많이 했어가지고. 으르는 비타민 약으로 먹는다. 젤리로 먹으면 나게 아기. 그래서 요즘 젤리에서 알약으로 바꿨어요. 그 젤리를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입이 궁금할 때 계속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좋긴 한데 막 하루에 막 두 봉지씩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알약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알약으로 바꿨어요. 계속 하게. 어허. 그래요. 아기 합시다. 아기 해요. 냐냐냐 냐냐. 아기다. 난 아기다. 해보고 싶은 머리색이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전 사실 염색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염색하는 것도 좋고, 막 새로운 모습, 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요즘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두운 계열이 좋더라고요. 어두운 계열이 이제 일상생활에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무대에서 볼 때는 밝은 색, 화려한 색이 좀 더 이제 눈에 튀어서 잘 보이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어두운 머리도 좀 더 편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계열? 약간 다크레드. 다크블루는 많이 했으니까, 다크레드. 아, 다크보라. 그 노라? 아,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예 백발이요? 백발 제 모근이 건강할까요? 살짝 무서운데. 쿨톤 웜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쿨톤이지 않을까요? 파란색 머리가 여러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쿨톤? 쌍꺼풀 있는 거 없는 거야? 쌍꺼풀 없는 거 같아요. 좀 바빠요. 있어요?
한지성 머리숱 많을 때 백발 한번 해보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아. 10, 100, 1000, 10만, 10만 92만인가요? 지금 이게? 왜? 신기하네. 갑자기 95명이 되니까 되게 나 되게 소소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되게 소소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92만 명이라 뭔가 내가 재밌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다. 오늘도 머리 한이가 했어? 오늘은 딱히 세팅을 안 해가지고 완전 원래 진짜 모자 쓰고 나왔어요. 저 이러고 모자 이러고 쓰고 이러고 나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모자 벗으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벗었죠. 빨리 벗어보자. 쓰자마자 벗으라고 했잖아. 오늘 올 화이트야? 아니요? 바지는 검은색입니다. 약간 화이트가 있긴 한데 검은색이에요. 06인데 반말 가능해요? 오빠라고 해. 지성이는 승몽이 놀아줘? 요즘 승몽이 자주 놀아줘요. 귀여워. 걔가 진짜 귀여워요. 아, 공격 학번이요? 학번이면 야 잠시만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 01까지는 봐주지. 반말은 괜찮죠. 01까지는 뭐 지성이한테 승민아 멍청하고 싶은데 코카 소리를 모르겠어. 코카가 어떻게 울죠? 코카카카카카카 코카카카카카카. 미안해요. 03이 고등학.. 저 고3인데 03은 반말 안 돼. 03이 고등학생이구나. 우와 잠시만 060생도 있고 이제 03도 있고. 아니 내가 아 저도 젊긴 한데 오야 신기하다. 헐 아니 저도 공공이긴 한데 근데 뭔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막 이제 곧 20살 되고 고3이고 이러다 보니까 와 09년생도 있어? 아니 솔직히 알았어요. 그 제가 02년생 03년생한테 약간 놀란 건 조금 제가 약간 리액션이 컸다고 해도 09년생은 좀 놀랐는데 진짜
와, 09년생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저도 젊은데 왜더 나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다 젊어요. 그저 저의 반응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신기해서. 솔직히 09년생 안 신기해요. 전 신기한데. 봐봐요. 신기하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나보다 어리니까. 맞아요.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댓글에도 나오네요. 왜 이렇게 말투 사모님 같아? 나 그거 봤는데 사모님 그거 생각하니까 어우 그거 엄청 웃기던데 지성아 100만 명이 보고 있어 5주 났나요? 왜 100만 명이 됐지?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니다. 100만이 됐네요. 지성아 오빠가? 지성아 오빠가 댓글 읽어주면 이번 기말고사 무조건 90분 넘길 것 같아요. 화이팅! 90확 넘어버려, 확 골에 맞아버려. 할수 있어. 월드 아기 록스타 한지성, 월드 아기 록스타. 지성아, 나 학원 가야 돼. 잘 가라고 얘들아. 잘 가. 조심히 가요. 지성아 오빠가 뭐지 반전돼? 지성아 오빠가 아 지성아 오빠가 이게 나쁘지 않은데 지성아 오빠가 지성아 오빠 친동생이 있으면 어떨까? 저는 친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형이 있잖아요. 형이 있고. 물론 이행에도 저보다 1살 동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동생 있으면 막 그런 것도 해주고 싶어. 용돈 좀 한번 줘보고 싶고. 이제 형이 아이돌이니까 이제 딱 가가지고 엄마, 자랑해. 사인도 해주고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뭐 저는 미래를 이제 좀더 기다리면서 이제 사촌분들의 조카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이제 기대를 걸어야죠. 진짜 그게 꿈이, 아니 약간 꿈 중에 하나가 로망이, 이거 이 로망이 있어요. 나중에 조카가 태어난다면 그 친구가 연예인을 좋아할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물론 오래오래 할 거지만 그때도 엄청 멋진 아이돌이기를. 예. 그쵸. 아, 그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엔이도 동생이긴 해요. 제가 그것도 용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이엔이도 용돈 받으면 좋아할 텐데. 좋아하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론 이엔이도 내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정말 아끼는 동생이 너무 많아요. 이엔이 그중에 정말 이엔을 제일 아끼고. 하지만 이엔이는 벌써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면서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기가 밥도 사 먹고 자기가 막 옷도 사 먹고 그러는데, 굳이 제가 안 도와줘도 될 친구한테 용돈을 줘서 굳이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생일 때도 돈보다는 선물을 주는 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이라고 하면 제 말은 한 6살, 7살 정도 어린, 아직 학생인 그런 친동생을 말한 거였죠. 그때는, 예? 돈 조금만 줘도, 뽀뽀도 해주고, 나한테. 안아도 주고, 애교도 부리고.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자, 여기서 현금과 선물 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중립을 지킬게요. 그냥, 예, 둘다 좋은 걸로. 6살, 7살이면 너무 많지 않니? 그래야 뽀뽀를 하죠. 한두 살 차이나면 뽀뽀 하겠어요? 솔직히. 질풍노도 사춘기 진행 중인 동생은 어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봐봐요. 감당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아주 좋은 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 감당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물론 모르죠. 근데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세요?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세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세요? 큰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살짝이 정인이한테 뽀뽀 받은 지성이는 뭐죠? 그때인 그때, 지금은 안 해주잖아요. 우는 거 아니지? 안 울어요. 설마? 멤버 중 유력이 MBTI가 T이잖아. T 근데 그러니까 I가 이제 내향적이고 E가 외향적이라는 건 아는데 T가 뭐예요 그쪽에? 나 T가 뭔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 이성적인 거, 감성과 이성, 감정과 이성, 어? 감성이랑 이성적, 감성적이지 않은 거. 아,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아, 그렇구나. 내가 이성, 제가 좀 이성적인 건가 봐요. 예. 제가 약간, 예, 그렇습니다. 지성이 어떨 때 보면 T 같고 어떨 때 보면 F 같아. 그러니까 저도 감정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감성적일 때도 있고, 감정적일 때, 감정적일 때가 그렇구나. 어쨌든 F일 때도 있고, T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정말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때는 F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음악적으로 관련될 일이면 그게 T가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제 심도 깊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럴 때는. 나 아파. T는 약 먹어. F는 괜찮아. 확실한 T네? 민호가 해준 음식 객관적으로 어때? 진짜 맛있어요. 형 진짜 요리를 진짜 잘해요. 요리 영상을 형이 자주 보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굳이 크게 기대를 안 해봤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지성아, 알바 중이라 얼굴만 볼게. 알바. 오븐 새로 샀다면서? 맞아요. 오븐을 새로 샀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음식 중에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일단 그쪽에서 마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약간 뷔페식으로 이제 음식 골라서 덜어서 먹는 곳인데 그쪽에 가지조림 같은 게 있었고 로띠 차나이 로띠 티슈 진짜 맛있거든요. 가끔 되게 먹고 싶어요. 빠꾸떼, 빠꾸떼 맛있어요. 지성아, 우리 엄마가 나 잘생겼대. 감사합니다. 저는 가지를, 그러니까 생가지는 못 먹고 원래 못 먹나? 어쨌든 가지조림은 좋아해요. 저 이제 공부해서 라이브 거예요. 공부 화이팅해요.
지성아 요즘에는 아예 치킨 조합 자주 안 먹어? 제가 설마 그 조합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지? 레몬 치즈케이크인가? 그거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던데. 나 공부 버렸어. 괜찮아요? 공부 버릴 수 있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시대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저도 뭐 검정고시 공부하고 아이도 되는데 여러분도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버리지 마. 아니야. 여기 이제 현실 이제 인생 선배 조언이 하나 나왔네요. 아니야 버리지 마. 아니야. 고3인데 공부 버려도 돼. 네. 야, 이거 갑자기 끊긴데? 살짝 끊겼는데? 안 끊겼다 이제. 되죠? 되나? 되나? 맞아, 공부가 다가 아니야. 오빠랑 같은 가수가 꿈이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 무슨 조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만큼 물론 모든 것들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하는 만큼 결과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래 연습, 랩 연습, 춤 연습 하는 만큼 정말로 나오는 것 같고 작곡, 작사, 편곡 이런 것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연습이 정말 중요하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네, 뭐 이렇게 말할게요. 물론 제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업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네. 중요한 업이다 보니 항상 꾸준히 열심히 어떤 거라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수를 꿈꾸고 계시다면 화이팅! 나중에 가수 돼서 데뷔하면 아는 척 해줘요. 청소해야 되는데 힘 좀 주겠니? 힘 받아라. 나는 척하면 받아줄 건가?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제가? 당연히 아는 척하면 저 VF 보고 가수 된 사람입니다 하면 바로 아는 척, 아는 척이 아니고 뭐야 고마운 거죠 제가. 한 선배님 팬이에요. 나도 팬이야. 나도 당신의 팬이에요. 케이크 스티커? 케이스 스티커? 케이스 스티커?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준 거를 한 거라서 보따람쥐 V앱 언제 해줄 거야? 언젠간 해보겠습니다. 한입 초코칩 떼먹자. 이거요? 안 떼지는데. 안 떼져요. 진짜 안 떼져. 거짓말 아니야.
왼쪽 눈 위에 흉터? 아, 이거요? 나 이쪽에 흉터 있나? 이쪽에 흉터 있나?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 되게 귀여워서 이거든요. 제가 유치원 때 기억나나요? 유치원 때 제가 되게 아빠 말로는 되게 개구졌대요. 그래서 이제 키가 작잖아요. 5살 막 4살 이런 애가 뛰어다니다가 책상 모서리에 팍 치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살짝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너무 노는 게 좋으니까 아 이러고 놀다가 선생님이 알려줬대요. 그때 어너왜 그래 해가지고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여기 몰라요 뭐이이그 만전대 피가 있었나 봐. 그래서 하고 그대로 아버지가 유치원에 오셨다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깨맸다는.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매일 메이크업을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 네, 육아 난이도 별 10개였죠. 근데 생각보다 조용했대요, 제가. 그러니까 막놀 때는 엄청 빵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애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 개구지고 장난도 많이 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시끄러운 아이는 아니었던. 아닌가? 안 아팠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이마 쪽에 흉터, 아, 이거. 이거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흉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흉터라는 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안경을 썼었잖아요. 안경을 쓰고 이게 있으니까 뭔가 해리포터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이, 그 이름은 피터인데, 해리포터 막 약간 같다고 막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흉터긴 한데. 이것도 5살 때 일이에요. 제가 그때 두발 자전거를 못 탔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있었죠. 세발 자전거 타고 있다가 형은 두발 자전거 탔어요.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아무 차도 없었어요, 그날. 그리고 뭐야? 여기가 아파트, 여기가 현관, 그리고 여기에 그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 현관 바로 옆에 화단 같은 게.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빙빙 돌다가 저 혼자 막 해설을 한 거예요. 네, 뭐 한지성 선수 뭐몇 바퀴 먼저 돌립니다, 돌립니다 하고 하면서 보통 이제 막 달리기 하다가 골 들어가면 꼬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척 뜯어지고. 그래서 제 머릿속 상상에서는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1등합니다, 골에 나오세요. 여기서 손 이렇게 한 거예요. 핸들을 놓치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겠죠? 그래서 화단에 꽁. 그때도 또 아버지가 나오셔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병원 가. 그러니까 5살 때 이제 이거는 아빠가 말해준 거고 이거는 기억이 나요. 얘는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4살 때인가 좀더 어릴 때라서 이거는. 근데 대신 그건 기억나요. 저 유치원에 2층은 한 번도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1층이 있고 이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약간 곤충들이 있었어요. 육아 난이도 뭐야? 거의 뭐. 네. 오빠 기억나요? 예전에 작가가 꿈이라 했던 스테이 가끔 힘들면 영상 다시 찾아보는데 너무 고마워요. 아직도 찾아보는구나. 그때 제 진지한 얘기를 뭔가 정말로 잘 들어줘서 고맙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본인 직캠을 본다? 네, 저 본인 직캠 봅니다. 재밌더라고요. 제 무대 위에서 어떤 표정을 하는지 계속 시태이가 표정 장인이네 해서 그 표정 장인이 어떤 표정을 짓나 보죠. 재밌더라고요. 지성아 나 키도 보고 입덕해서 축하해줘. 아기태이야 아기태이 일로와 어서와. 지성아 표정 다 생각하고 짓는 거야? 그러면 너무 생각할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표정은 그냥 재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노래 분위기에 맞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기도 입덕인데 지성아. 기도 때 묻은 피 잘 씻겼어.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피야 했는데 말을 되나? 너무 세게 해가지고 뻥 튀어나온 거. 뭐 어차피 나왔으니까. 예. 네. 뭐 어차피 나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피를 이렇게 착하잖아요. 근데 이게 칼이 되게 무딘 칼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이 칼이 있으면 무딘 엄청 무딘 칼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칼이에요. 그래서 삭했는데 이렇게 거의 약간 제가 이러고 있었다면 칼이 여기 이기 위해서 살짝 떼고 싹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손에 있던 그 피? 피를 쥐고 착 했는데 살짝 엄청 작은 케찹통 같은 게 생겼어요. 아니다 안약같이 생겼어요. 살짝 안약같이 생겼는데 제가 너무 세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그 물 나오는 피 나오는 그 부분이 똥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피가 되게 많이 쏟아져서 잘 안 보였다는. 근데 자세히 보면 보이긴 해요. 궁금하신 분 기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 피야? 가짜 피 아닐까요? 진짜. 아, 근데 좀 그걸로 하고 이제 약간 여기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리허설 때 그 전날인가 전전날 리허설 때 이거 막 다쳤다고 이제 다쳤어 이렇게 약간 장난했던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은 없어요. 되게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하인드야? 뭐 있을까? 뭔가 살짝 누가 선지라고 했었는데 그거. 민증 사진이요? 집에 있을걸요? 민증 사진 되게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새로 찍으면 보여줄게요. 물감놀이 스프레이 그거 엄청. 그거가 스프레이는 아니었고요. 약간 색깔 있는 모래 같은 거였어요. 되게 색깔 모래 같은 거였는데. 색깔 밀가루 같은 건데 착하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그게 그때도 말했지만 리허설 때는 이제 치우는 게 너무 이제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리허설 때는 못했는데 그래서 본방 때 그걸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쉬는 날 생기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전 뭐 쉬는 날에도 숙소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도 누워있고, 그러니까 본가 가도 누워있고, 뭐 외출하면 뭐 근처 카페 가서 커피 사오고. 예, 딱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예, 그냥 진짜 재밌는 영화를 하나 보고 싶어요. 데키라 어땠어? 데키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데키라 진짜 꿀잼이에요. 사실 듣기만 해봤잖아요, 저는. 안 해보고. 그래서 라디오도 너무 오랜만이고, 혹시라도 내가 가서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매니저 형이 잘했다고 해줘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고정 게스트요? 긴장되지 않았냐고요? 그 지금 이게 댓글에 킹덤 얘기도 있고 데키라 얘기도 있었는데, 네, 둘 다 긴장이 됐습니다. 킹덤도 긴장이 됐고요. 킹덤은 솔직히 항상 무대하기 전에 긴장이 되죠. 네. 아무리 많이 했던 랩이라도 이게 긴장을 많이 했었고, 노래 그 기도했을 때도 긴장을 많이 했었고, 데키라 때도 긴장을 많이 했었고, 어떤 걸 시작하든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긴장이 하면서 설렘으로 바뀌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요. 뚜루루 뚜루루 뺏어내 고개를 뚝뚝뚝 꺾어대. 한이 버전으로 한번 말해줘. 뚜루루 뚜루루 뱉었네 고개를 뚝뚝뚝 걷거대. 근데 제가 장빈이 형 랩을 하면 제가 좀 하면 그게 안 살아요. 맛이 안 살아요. 이제 자기가 쓴 가슴에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맛이 안 살아요. 기도 때 승민이랑 하이파이브 했지. 예, 기도 때 승민이랑 하기 전에 하이파이브를 딱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래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우리 실수해도 뻔뻔하게 하자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딱 하는데,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냥 우리 감지, 응? 우리 명창 감지 아주 그냥 잘했다 승민아 이거.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투 들을 때 리모컨 잘못 들었지. 예, 반대로 들었습니다. 리허설 때도 실수를 몇 번 했었는데 반대로 들었더라고요. 예. 티나요? 티나? 아깝네. 지성아, 머리 기를 생각 있어? 머리 기를 생각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지, 저 기도 때 처음으로 툴룩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아마 계속 툴 한동안은 계속 툴룩 할 것 같은데.
와와와 여러분 또 이제 긴 머리파 또 두블럭파가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언젠가 또 때가 되면 또 긴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두블럭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나 떠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응? 세상이 변하는 대로 같이 우리 같이 살아봐요 예쁘게 30만 날 보고 있다고요? 그치? 하늘 지성이야? 권성이야? 오, 야, 이걸. 그니까. 예, 네, 권성인 것 같아요. 이름은 지성이고요. 지성아 뽀뽀해줘 뽀뽀 아 이렇게 부딪혀야 해 뽀뽀 네 승민이 러브포엠 부를 때 어땠어? 아 진짜 이러고 울 뻔했죠 울 뻔했어 진짜 막 창빈이 형 거의 눈물 고여 있었고 멤버들 진짜 다 너무 감동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무대 자체도 너무 좋았고 은광 선배님, 정원님 그리고 너무 잘해 너무 승민이 너무 좋아하는 무대였고 그리고 승민이가 항상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연습했는지 알기 때문에 되게 많이 감동했었어 그리고 너무 승민이가 자랑스럽고 항상 자랑스럽지만 정말로 승민이가 빛나는 무대였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로서도 그렇고 멤버로서도 그렇고 같이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승민이한테 대리허그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대신 안 해달라고요? 아 오케이 자주 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끼리 서로서로 자주 하나요? 신기하죠? 다음 내일생 모르실 버릴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유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우면 좀 이제 손톱 좀 쉬었다가 아마 무광으로 한번 또 해볼 것 같아요
블랙은 무광이 진짜 예뻐. 아 그래요? 그때 무광으로 할걸 그랬나? 마라탕 좋아하죠. 마라탕도 좋아하고 마라샹궈를 더 좋아합니다. 네. 지성 오늘 알바 너무 힘들었는데 응원의 한마디 해줘. 고생했다 진짜. 이리 와. 고생했다. 고생했어. 얼른 들어가 쉬어. 매워서 못 먹잖아. 그래서 1단계로 하고 먹죠. 오빠 초밥 좋아해요? 초밥 많이 자주 먹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오케이. 직장인도 잘해주라. 오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요. 살다 보면 그렇지.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그렇고 또 뭐 알바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감 선생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힘들 텐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응? 행복하시고 항상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심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조차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형 취준생 분들도 그렇고 아직 직업을 없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과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재수생분들도 애기 엄마도 애기 엄마도 있으시네. 그리고 예,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유치원생 너도 스트레스를 받겠지? 유치원생분들도 그렇고 학원인데 몰래 보고 있으면 안 돼. 또 그러다가 아까 어떤 스테이지처럼 선생님한테 혼난다. 중딩도 그렇고 그래 다 모든 인류 그래. 여기 아주 똑똑한 스테이가 한 번에 정리해주면 모든 인류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죠. 어쨌든 이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네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야 가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아까 저녁을 먹긴 했는데 조금만 먹어가지고 배고파요.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배 빵빵하게 하고 와서 오래오래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1시간 34분? 네 35분인데 35분 동안 이 브이앱 봐주셔서 고맙고 138만 8570. 아 바뀌었어. 180. 어쨌든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하트도 되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짜 고생했고 내일도 같이 화이팅 합시다. 오케이? 사랑해. 갈게요. 진짜 가요. 안녕. 빠빠이.